네, 안녕하십니까. 도미치 스타 TV 함께하는 약기 사강왕자. 자, 오늘 첫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그래요. 깜짝 놀랐네. 네, 자,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경기는 테란드 프로토스 프로토스 대 대란전으로 가볍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티님, 이티님 거 옥수수 말하던데 진짠가요? 이러시는데, 아, 옥수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아, 뭔 소리야. 자,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,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포지 질럿넛이 해달라고 하네요. 테란전이다, 새끼야. 이번에는 노게이트 더블엑서스 해가지고 운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다 보니까, 제가 뭐 다른 전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도, 운영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경기는 운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시경 결과 나와가지고 그 위궤양 바로 직전 단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약 먹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술 못 먹고 커피 못 먹고 이티는 건전하게 양배추 좀 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죠. 스팸 짝퉁 먹으면서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은 앞마다 멀티 가져가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노게이트 더블 엑서스. 노게이트 더블 엑서스가 성공만 하면은 굉장히 또 상대방과의 격차를 많이 벌릴 수 있는 그런 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이제 공방에서 이제 심심하다 싶을 때는 이제 노게이트 더블 엑서스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그 양악하는 그런 쭈발쭈발 전략을 보여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이티 형 옛날에 테란전 뽀지 더블랙 한 사람인데 이러시는데 내 마음이다 새끼야.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테란전은 뭐 캐논만으로도 이긴 적이 있었지 옛날에는. 근데 내 마음이야.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넥서스 성대모사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넥서스 성대모사 어딨어? 말 안 하잖아 얘. 예, 말을 해야지 성대는 모사를 하지 행동무사도 아니고.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티님 초보 양악하시네요 이러시는데 초보 양악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들.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여러분들은 초보 양악 못하잖아요. 예. 변명이라고 슈발. 자 어쨌든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S10 정찰 왔고요. 이 사람이 정찰 왔죠. 저 정찰 끝까지 안 갈 거예요. 왜? 얘가 하는 거 그냥 받아치면 되거든. 너가 얼마나 잘하든 나의 실력으로 너를 제압해 주겠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죠. 자 이런 자신감 넘치는 행동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앞마당이 완성됐기 때문에 앞마당에 붙여주도록 하면서 질럿 한 개를 뽑아제껴서 상대방이 S10을 쫓아내고 자 그러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. 이 상대방이 앞에 벙커러시만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이대로만 올라가면 당연히 제가 좋거든요. 자 정찰 방향 봤을 때 상대방 대각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서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랄리포트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그러면서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눌러주도록 하고 자 드라곤 쭉쭉 찍고 상대방을 좀 괴롭혀줄게요. 원래 사정거리 안 찍고 드라곤 먼저 뽑는데 지금 상대방이 딱 보니까 존나 못해 보이니까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팔로 막혔냐? 큰일났네. 큰일났다. 좋댔다. 아 팔론 막혔어. 아 이거 원래 드라곤 이때 나오는 건데. 야 팔론 막혔어 진짜. 아 매너해라 진짜. 아 팔론 슈발. 아 앞마당 주자 앞마당 주자. 자, 중요한 거는 사정거리가 빨라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벙커로 쪼이는 플레이가 생각보다 좀 느릴 겁니다. 자 깨 줘요 주고 자 풀업은 존나 많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. 이거 잡고 자, 드라군 사정거리가 빠르기 때문에 앞마당 걷어내는 거는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. 자 그 다음에 파일럿 지어주고요. 자 SC 많이 잡았죠? 자 그러면서 일단은 운영을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자 입구를 쳐막네요. 자 어? 어? 자 들어왔어 자 보죠. 사람 봤습니다.
저거 돌리고 있죠. 컨트롤 타워. 자, 컨트롤 타워 돌린다는 거는 상대방이 지금, 머신샵이죠. 네, 컨트롤 타워는 스타포트 옆에 있는 건가? 어쨌든 마인 업그레이드 찍으면서 플레이 할 텐데, 자, 그것만 막아주면 된다는 거예요. 사는 거리 됐죠? 예. 네. 자. 빨리 제거하고 앞마당 뭐 가져가면 돼요. 에, 절대 불리한 거 아닙니다. 상대방도 앞마당 멀티를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억지로 지어짜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나쁘진 않아요. 에, 진짜. 자, 이렇게 플레이를 해도 이길 수 있다. 에, 그게 ET의 자신감이죠. 자. 그러면서 로보틱스 지어주고요. 빠바빠빠빠빠빠빠 새끼 춤추고 자빠야돼. 자, 좋아요. 깔끔하죠? 자, 자, 이러면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, 여러분들? 예, 상대방 그저 벌초 이렇게 돌리면서 운영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드라군을 딱 상대방 대처해주고, 자, 상대방 입구를 막으면서 지금 아마 마인을 심으면서 맵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속셈인 것 같은데. 마인 제거. 자, 일단 제가 옵저버 나올 때까지만 살려주면 됩니다, 여러분들. 좋아요, 깔끔하죠, 여러분들. 마인 제거. 에, 마인 제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. 아메리칸식 마인 제거라고 한국분들은 잘 몰라요. 옛날에 미국에서 마인 제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마인 제거 이런 식으로 했어요. 자,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리프리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찍어주도록 하고요. 자, 마인 제거. 자, 마인 또 있을 거예요. 마인 제거. 자, 좋아요. 자, 일단은 상황이 굉장히 나쁘지 않죠, 여러분들? 자, 일단은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을 치닫고 있고, 사람이 6시 멀티를 또 가져가는 움직임을 또 보여주면서 운영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, 자,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또 옵저버 나오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좀 괴롭힐 수 있을 거예요. 자, 상대방을 좀 괴롭혀줘야 되고, 자, 그러는 가운데 6시 멀티를 좀 최대한 지연시켜줘야 될 겁니다, 여러분들. 자,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이게 마인만 조심하면 되거든요. 마인만 조심하면은 자, 충분히 사람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마인 제거합니다. 예, 마인이 좀 위험하거든요. 마인 제거 깔끔하죠? 자, 그럼 6시 멀티를 공략을 해줍니다. 이쪽으로 가서 사람을 저렇게 멀티를 하면서 타이밍 진출 한번 노릴 텐데, 자, 이러면은 제가 머리를 하나 써야죠. 멀티를 따라갈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, 따라가는 게 맞죠. 자, 일단 멀티 따라가면서 옵저버 뽑고 상대방 보면서 탱크 맞고 뒤로 빼면서, 이거 좋댔다. 이거 상황 존나 안 좋네. 트리플 가고 아비토 테크로 따라잡아야겠다. 투게이트 상태에서. 캐리어고 뭐고 그런 게 뭘까. 캐리어를 가봤자 지금 상대방 멀티 존나 많이 먹잖아. 저러면은 상대방이 그 안티 캐리어 빌드 써가지고 캐리어를 잡아먹는다고. 자, 그러면 캐리어를 가면 안 돼요. 자, 그래서 캐리어를 안 가는 대신 아비토를 갑니다. 아비토는 필요해요. 예, 상대방 저렇게 멀티를 많이 먹었을 때는 아비토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옵저버로 상대방의 추가적인 멀티 확인해 주도록 하면서, 자, 중요한 건 상대방 본진 한번 봅니다. 이 팩토리를 늘리는지 뭘 늘리는지 일단 확인해 주면서 상대방의 움직임 파악하고, 제가 앞마당 멀티 쪽에 이렇게 또 드라군을 또 배치를 해놓으면서 상대방의 그 벌초에 대한 움직임을 좀 제한시키고 있는데, 예, 분명 뚫고 나올 겁니다. 자, 그 뚫고 나오면서 벌초의 견제에 대한 그런 수비만 좀 제대로 해주고, 춤 그만 춰라 멍청아. 자,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상대방 좀 괴롭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3456. 자, 가만히 있었는데 불리해졌네요. 제길. 자, 상대방 본진으로 가야 돼요. 자, 아니 씨발 이쪽으로 왜 왔어. 아, 본진 봐야 된다고. 아, 트롤이네. 좋아요.
자, 12시 완성됐죠? 사내방도 그 멀티를 돌리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. 6번. 자, 벌쳐 두 개. 저 어디서 나온 거죠? 예. 입구 다 틀어 막았는데 어디서 티 나왔냐, 저거. 좋아요. 나비터를 가면 돼. 마우스가 근데 갑자기 왜 빨라졌냐? 자,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올 때 시간을 어떻게 끄느냐입니다. 멀티는 했어. 내가 멀티를 했는데 상대방이 더 세거든요. 분명 상대방이 나오는 타이밍이 더 강력할 것이고, 자,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막냐인데, 지금 하이템플러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이템플러 제가 잘 못 써가지고 쓸모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,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. 어쩔까. 새끼 드라군이 미쳤나, 술 취했나 이거. 자, 이쪽으로 오죠. 자, 벌쳐 가둬서 잡아먹습니다. 는 개뿔. 이쪽으로 오네요. 겁나 도박 나이네, 벌쳐 주제. 자, 잘한다. 지금 움직임 보니까 잘하네요. 마인 심는 거 봐봐. 이거 앞쪽에 마인 심고 간 거거든. 마인 제거 깔끔하죠. 벌쳐 한번 돌리고 사내만 벌쳐 빠져나갔을 때 마인 심으면서 이제 견제를 한 건데, 괜찮네요. 이 정도면 마인 제거 깔끔하죠. 아이 씨발, 인생은 한 방이지. 야, 옵저버 스피드업 찍어야 되냐 이거. 귀찮네 진짜. 와, 미치게 하네 진짜. 뭐야 이건, 왜 이래. 뭐야, 탱크 왔어? 뭐야? 언제 왔어? 아,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. 아씨. 와, 이 새끼 버그야! 초방 아니냐, 이거? 왜 이렇게 잘해, 씨발. 아, 역같네, 오늘. 아, 마인 슈바 이거 마인 제거 오늘 이상하네 이거. 자,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. 아, 이거 싸우면 안 됐어. 방금 내가 싸우면 안 됐는데, 멘붕 돼가지고. 아씨, 실수네. 잘하는데 상대방 왜 이렇게 잘하지? 실력 있는데? 아,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. 어떻게 된 거지? 아, 존나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존나 잘하네요. 아씨, 답이 없다. 잘해가지고. 아, 방금 안 싸웠으면 되는데, 솔직히 말하면은. 아, 싸워버려가지고 답이 없어졌어. 아, 지랄! 소리도 안 나! 아, 웬병이네. 아, 이 새끼, 씨.
왜요? 왜? 왜? 리방해! 쫄았냐? 리방해, 빨리! 씨. 아니, 리방하자고, 그 소리가 아니잖아. 쫄음? 아니, 이 새끼 개소리야! 자, 리방! 아이씨 존나 못하는데 씨발 진짜 슬슬 빡친다 슬슬 빡친다 슬슬 빡친다 이제 에이슨 가져라 이러면서 나갈 때 됐는데 이거 자 슬슬 빡치죠 상대방 님 리방 오케이 슬슬 빡친다 아니 리방 할 거냐고 물어보잖아 사람이 왜 그래 어 리방 오케이 고고 오케이 리바한 거고 네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볍게 1승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이티죠 여러분들 이 새끼 근데 사기꾼이야 초바 아니었네